이 폭포로 사인 폭포나무 캐스야? 폭포나무. 폭포나무야? 예, 유튜브에 나가 폭포나무 검색하면 예, 폭포 이게 폭포나무입니다. 사람 이거 열매는 한몇 월쯤 수확해요?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요? 예. 이거 과일은 작년에 잡사보니 맛이 어때요? 맛은 바나나 예. 맛하고 그 망고 맛하고 보기 좀 강해요. 바나나 맛하고 망고만요? 예. 이게 수정이 파리 간다고요? 파리가 수정을 하고. 이게 폭포라면 나옵니다. 이게 파리가 수정하라고 이래 이게 망에 생선을 갖다 놨습니다. 파리 좀 많이 오라고요. 그럼 이게 지금 한 꽃이 대충 언제쯤 펴요? 지금부터 개화, 4월 1일에서 4월 10일 사이 보통 개화 시기인데, 아직 조금 4월 5일이잖아요. 4월 6, 오늘 7일이잖아요. 7이죠. 예, 요때 지금 온, 여기 며칠 동안 조금 날씨가 그래가지고 며칠 좀 늦었을 테니까, 여기 지금. 그래요? 예, 내년부터는 4월 한 5일경 되면 거의 피는 걸로 알고 4월 5일쯤 내요? 있어요. 예. 이봐, 저 위에도 한 나무 있네요? 예, 그거 한 나무 있고. 여기 나무 많습니다. 여기 어린 나무가 많이 있는데. 요게 한, 지금 현재 이 정도부터 몇 년생이죠? 한 7년 정도 됩니다. 아, 7년 됐습니까? 예. 보통 이거 나무 심으면 한몇년 만에 수확합니까? 여기 한 6, 7년 돼야 이게 나옵니다. 아, 6, 7년 돼야 나옵니까? 예. 그럼 처음에 살때 면목 한 그루에 요즘 한 얼마씩 해요?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2만 원, 3만 원 합니까? 예. 2만 원, 3만 원 해가지고 한 6, 7년 돼야 열매 낸다, 그죠? 예. 안 그러면 좀큰 나무 사는 것도 괜찮겠네, 그죠? 그렇죠. 그 대신 이제 큰 나무 가격이 비싸니까 이 정도 같으면 한 10만 원 정도. 아, 이 정도 나무 같으면은 7년생 기준에서 한 10만 원 정도 한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열매를 한 250g짜리 한 어느 정도 땁니까? 개수로 따지면 대충요. 대충 딸리면 이 정도 같으면 한 10개에서 한 20개 사이 안 나오겠습니까? 아, 10개 20개 사이요. 예.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는데 먹으면요. 예, 아이가 참 좋아하고, 예. 당도도 상당히 좋고, 향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당도도 좋고 향도 좋고요. 예. 예, 요게 폭포나무입니다. 당도는 한 20, 한 2브룩스. 아, 그러면 엄청 단건데요. 네네. 그거 한 16브루스만 나가도 많이 단대요. 예, 그래, 22브룩스 정도 그럼 나오고, 사이마스케이프보다 당도가 훨씬 높은데요. 예. 여기 폭포나무입니다.